부동산의 가격의 폭락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이 금리 인상 조치가 임박했다라는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 저의 생각과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융위원회 금리 인상 임박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 주의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7월 2일 금리 인상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며 자산시장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과상화폐와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금리 인상 위험성을 경고했다. 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초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익숙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 지난달 이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IMF와 Fed의 테이퍼링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자, 이 IMF가 그냥 제시한 거지 이 Fed가 네,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Fed는 반드시 예고를 합니다. 이 FOMC에서 나온 이 결과물에서는 2023년까지 동결하겠다. 뭐 그 이전에 당연히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예고를 할 거고 아직 미국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고 실업률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리 상승은 그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기반해서 역대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는 자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실물경기 회복과 수출 호재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 이 견조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 이 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 긴축 상황 전개 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 기업 실적이 개선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완전히 증시가 바닥을 쳤죠. 이 바닥을 쳐 있는 증시가 기업 실적이 당연히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 됐기 때문에 기조 효과로 올라온 겁니다. 완전히 실적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기조 효과로 인해서 상승률이 많이 넘어온 거고 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 이 PER, 퍼가 엄청나게 높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주들은 펀더멘탈이 강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장기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의 증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계속 강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식시장이 펀더멘탈이 강한 게 아닙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하신 분들 많겠죠? 그런 분들은 앞으로 장기국채 금리의 영향 굉장히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여기서 꼬꾸라질 거냐?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금리와 유동성에 어느 정도 영향권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공급이다. 공급. 금리 조금 올랐다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 폭락한다? 그럼 말 같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산의 자자도 몰라요. 자산의 가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밑에 이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전문가들의 경고.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학자. 자산시장으로 돈을 버는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되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역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특히 한국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주요국의
두세 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죠.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의 자산시장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한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 중에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그렇죠. 자,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미국은 대부분의 자산 70% 이상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주식시장에 묶여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대비해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나라 자산이 다 대부분 주택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집값은 언제쯤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판소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자, 거래가 많을 경우에, 거래 건수가 많다면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가 많으면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근데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집값은 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심리 때문에 그래요, 심리. 이 심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가 왜 살아있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금리와 함께 유동성이 아직도 풀려있는 시장이고 지금 현재 공급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심리를 아직 꺾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가 꺾여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금리 인상 조치가 나와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고금리 상태이거나 또는 유동성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테이퍼링 그리고 긴축 재정이 들어가거나 또는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점과 맞물린다면 심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3% 4% 되는 이 고금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아예 없다, 없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엄청나게 늘렸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금리 인하의 조치를 시행했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려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겁니다. 왜요?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경기를 계속 순환시키려면 유동성을 계속 풀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금리를 내려서라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의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제로금리로 가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조치와 유동성 축소시키는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순간에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코로나가 언제쯤 없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없어졌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없어져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돼서 경기가 안정세에 돌입된 겁니까? 실업률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엔 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름 휴가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올림픽이 남았습니다. 이 올림픽이 엄청나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이 코로나가 올해까지도 아직도 종식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백신이 다 접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 실업률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금리 인상 조치와 무리하게 유동성 축소가 나온다면 이 테이퍼링이 나온다면 다시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페드에서 FOMC에서 계속 얘기한 거 뭡니까? 2023년까지 미국 금리 동결시키겠다. 만약에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온다면 반드시 예고 조치하겠다. 근데 제가 보기엔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금리 인상 조치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그제서야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올 건데 이건 저는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나라 하느니 뭐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0.5% 0.25%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심리가 꺾이겠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0.5%인데 0.75% 올라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부동산 팔겠습니까? 아니에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다만 급격하게 2% 뭐 3% 무리하게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면 공급이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격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도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기 이전에도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더 확대가 된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심리가 확 꺾이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미분양이 엄청나게 축적되고 적체되지 않는 한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유동성을 엄청 조금 축소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의 폭락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